없어요. 앵콜은 내년에 들려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어느덧 시간이 흘러가고 이제 끝 막바지가 다 달았는데, 아이고 이제 몇 곡밖에 안 남았어요. 이제 한번 신나게 한번 즐겨볼 텐데, 아까 전에 저한테 10,000원짜리 받았던 애들 어디 갔어요? 아, 거기가 잠깐만 무대 위로 올라오세요. 어린이들 무대 위로 잠깐만. 이렇게 계단으로 올라오는데 세상에 공짜는 없단다. 근데 6명을 준 것 같은데 2명밖에 열로 돌아. 아이고 세 명. 오빠가 이제 노래할 건데 뒤에서 춤을 춰주면 돼요. 여기서 춤을 춰주면 돼. 이제 4명. 2명 어디 갔지? 올라오세요. 아이고 부끄럽나? 다 그렇게 시작하는 거라. 아이고 할머니랑 같이 올라와든. 실장님 차에서 제 미니언즈 인형 하나만 갖다 주세요. 잘하는 사람한테 인형 줄 거예요. 한 사람한테만. 그러니까 세상에 공짜는 없으니까. 아이고 귀엽네. 아이고 귀엽. 똘망똘망하네. 몇 살이에요? 4살이에요? 아이고 몇 살이에요? 다 4살이에요? 쌍둥이에요? 6살. 몇 살이에요? 5살. 4살. 4살이고 5살이고. 아이고 나이별로 다 있네. 그러면 감사합니다. 앞에 보고 인생 감사. 아이고 너무 잘해가지고 누구를 줄지 몰라가지고 이건 아무도 안 주고. 엄마 어디 있어요? 엄마 어디? 엄마 저기 있어요. 엄마 부모님은 여기 와가지고 주소랑 전화번호 남겨주면 제가 장난감 택배로 보내드릴게요. 여기 부모님들은 여기 옆에 와서 주소랑 전화번호 남겨주면 제가 일주일 내로 장난감 사서 보내드릴게요. 아이고 고생했어요. 아 이거 갖고 싶다고? 그래 이제 엄마한테 가야지. 엄마한테. 부모님들이 여기 주소 적어주세요. 전화번호랑. 그러면 장난감. 아이고 어떡하냐 여기. 장난감 보내줄게요. 오빠가 무슨 인형 무슨 장난감 갖고 싶어요? 비싼 거 말고 좀 싼 거 얘기하면 내가 주머니가 좀 덜 걱정될 텐데. 부모님들이 꼭 적어주세요.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거 보여줘야지 뭐. 그러면 이제 신나게 한 곡도 실장님 차에 남은 인형 좀 갖다 주세요. 잠깐 인형 갖다 줄게. 인형. 실장님 인형 차에 있어요? 아이고 세상에 난 진짜 환장하겠다. 갖다 인형 갖다 줄게. 인형 이쁜 걸로 갖다 줄게요. 밑에 있어. 아이고 세상을 진짜 잘 산다 야. 어떻게 여기서 뗐으면 하나 더 줄 거란 거 알고? 이걸 인형 갖고 오고 있어요. 인형 갖고 오고 있어요. 인형 한 개 더 주고 택배로도 보내줄게요. 예쁜 걸로 보내줄게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받아야지 간다 이거지. 세상에 니를 믿을지 인형을 받고 갈지 안 받고 갈지 세상에 믿을 건 없. 여기 이거 내 건데. 아이고 저거 그것도 내가 선물 받은 건데 세상. 아이고 실장님한테도 박수 한번 주세요. 저희가 바쁠 때는 행사가 2개, 3개고 막 엄청 바쁠 때는 행사를 하루에 5개, 6개씩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장님이 목 디스크가 와가지고 좀 아파요. 근데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해주시고 실장님 감사합니다. 빈말이었어요. 그러면 신나게 메들리로 한번 갈 텐데 만약에 신나시는 분들은 자리가 넓으니까 나와서 춤을 추셔도 되시고 신나게 흔들어 주셔도 됩니다. 그러면 이 밤을 함께 흔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어요? 그러면 출발해 보도록 합시다. 갑시다. 서출은 공연하라
세상 같은데 다른 세월만큼 수는 없지 않네. 아, 정춘아 내 불러 내 정춘아 어디 가느냐. 미련 때문이니라 멍들은 이내 가슴 아픔만 주고 갔습니다. 미련만 남겨 따라가냐 야인 사랑 슬픈 음악처럼 이만 울려고 조금 멀리 떠나갔습니다. 청주 고마움 주고 사랑했지만 지금은 남이 되어 떠나가느냐 이별의 아픔 난 가져가 신나게 한 곡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갑시다. 음악 주세요. 음악으로 좀 더 올려주시고 호랑나비 한마리가 꽃밭에 앉았는데 여자 속상해 못 살겠네. 하루 기다려 도대체 사람 없네. 이 여자 속상해 호랑나비 날아가 하늘 높이 날아가 호랑나비야 날아가 구름 내로 죽어봐. 박수 한번 주시고
이것으로 오늘 공연은 마치고 조심히 돌아가시고 이렇게 아껴주시고 사랑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고 하고 무슨 악수를 다 하려고 그러세요 공연 끝났다니까요